동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흥입니다. 오늘의 게임 브로스타즈. 이번에 새로운 신규 브롤러 제키와 가젯이라는 능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상자 정말 많이 모았고요. 상자 깔깔할 건데 하기 전에 상점을 봤더니 메가 상자와 무료 상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료 상자 먼저 갈까요? 오픈. 아, 뭐 나오진 않았죠. 메가 상자 갑니다. 아, 야, 보석 18개 실하냐? 이렇게 늦기 때문에 상자, 대형 상자 5개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 느낌 굉장히 좋은데? 어? 아하, 나오질 않아요. 나와라. 제발, 나와라! 아. 상자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야,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나와라. 제가 상자 100개 정도 남았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상자가 아직 100개를 남았기 때문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이거. 어? 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거? 아, 진짜로! 와, 보석만 엄청 나오는데요? 와, 이때를 위해서 이렇게 상자를 모았는데 우와! 카젯 파머 몬스터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3주 동안 60% PL을 막는 실기가 생긴다고 하는데 매치당 3번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일단은 하나. 하나 얻었어요. 하나. 이어서 갑니다. 아, 근데 브롤러가 나와야 되는데? 두 번째 가젯 로켓 스네커즈가 나왔고요. 발 L에 로켓을 발사해 폭발과 함께 공중으로 뛰어오른다. 폭발 근처에 적에게 500피해를 줍니다 라고 합니다. 두 번째 가젯이 나왔고요. 좋죠. 갈게요. 딱 6개만 더 까볼게요. 6개만 더 까보고요. 안 나오면은 상점에 지금 초액이 브롤러라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상자 깡을 하면서 보석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6개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만 더 까볼게요. 4개만. 와, 2개 남았습니다. 2개. 심각한데 진짜로. 착! 아, 여러분들 상자 깡을 했는데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상점에서 아 진짜 내가 진짜 나올 줄 알았는데 와, 상자 이렇게 쓰고도 안 나오면 어떡하지? 아, 이거 어떡하지?
구매를 할까요, 여러분들? 아니면은 나머지 10개를 깔까요? 살까요? 아니면은 10개를 마저 깔까요? 10개 까라는 말이 맞네요. 오케이, 10개 까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개의 저의 운명을 걸겠습니다. 올해 운명을 상자 10개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갑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나왔나요? 나왔나? 아. 냐오. 초회기 브롤러 바로 구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구매할게요. 나와라! 체키, 체키, 체키춘. 아니, 체키가 나왔습니다. 아, 체키가 나왔는데. 사는 게 진짜 개 이득이었던 것 같고요. 사진이 두 개가 나왔어요. 브로기랑 크로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의 잊혀진 영웅 제기춘 형이 생각이 나네요.